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솔이고요. 오늘 주가는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오늘 일단은 친환경 쪽의 종목들이 흐름이 좋았고요. 그리고 뭐 2차전지는 대형주들이 또 많다 보니까 약간은 좀 눈치를 보고, 바이오 쪽도 좀 눈치를 보고, 왜냐면 명절 연휴가 좀 길죠. 네, 3거래일을 내일이 이제 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이제 경계심으로 작용이 될수 있던 날이었고요. 또 우리나라가 명절 연휴 끝나면 바로 FOMC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담감까지 좀 더해졌다. 하지만 해리스의 지지율이 5%까지 격차를 벌렸다라는 이슈가 장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친환경 종목들은 뭐 지수 눈치를 조금 보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캔들들을 다 보여주고 마무리를 시켰습니다. 확실히 반도체가 밀린 게 저는 그 변수를 많이 없애줬다라고 생각을 해요. 오늘 투신 빨간불 뭐 외국인 매도는 그렇게 크지 않고 분봉 보면은 시장의 반등이 그 오후에 좀 집중돼가지고 나왔거든요. 여기에 반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다음 주 기대감, 뭐 CS 윈드 같은 차트만 봐도 저는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. 만약에 뭐 반도체가 진짜 어제처럼 또 오늘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면은 친환경은 약간 애매해질 수 있었습니다. 암만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왔다라고 해도. 하지만 이쪽에서 자금이 이제 또 매도로 엄청 나왔죠. 삼전 하이닉스 전날 뭐 매수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포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딱히 걱정이 될 만한 그런 데이터는 오늘 나와주지 않았습니다. 그냥 시장이 일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부담감 조금 작용했다. 그리고 HD 현해솔 같은 경우에는 요 캔들을 지켜주는 겁니다. 요 자리만 막아주면은 나름 언제든지 이제 위쪽으로 캔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 차트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.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는 3만원 트라이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. 어차피 해리스 지지율이 적정선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주가를 올려줄 만한 재료가 그냥 매일매일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. 그러다 뭐 지지율이 진짜 다시 박빙으로 가고 하면은 음봉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해리스가 우위를 가져가는 그 지지율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매일매일 오늘도 양봉 나올 수 있는 거고 내일도 양봉 나올 수 있는 거고 대선 전까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불리함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저항 라인이 이제 위쪽으로 27,000원 마지막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지지가 안 됐잖아요. 그러면 27,000원 위로 다시 한번 양봉 캔들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 상한가 캔들의 윗자리 향해 가지고 움직임 주면 됩니다.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봐요. 여기에 지금 자리가 그렇게 높은 자리도 아니고요. 또 매물이 엄청 쌓여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. 다 순간순간 지나갔던 그런 영역이니까 뭐 거래량도 다 여기서 터졌죠. 네, 여기에서 터졌다라고 하는 거. 결국 35,000원까지 가가지고 다시 한번 뭐 조정을 보여주고 나면서 여기에 있는 물량을 소화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구간은 사실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음 주도 그냥 무난한 우상향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장중에 매번 이렇게 올려드리는 정보들 이것만 확인 잘 하셔도 시장의 트렌드나 흐름 금방금방 잘 따라갑니다.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결국 좀 뒤늦게 뒷북 매매 이런 거 하다가 크게 물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만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봐도 그런 것들 충분히 방지할 수 있고요. 그 텔레그램 링크는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요거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명절 연휴 좀 좋은 시간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